올라가면서 첫 번째 스파이크! 러셀의 포인트입니다. 확실히 러셀 선수가 높이가 좋아요. 네.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자는 어떤 그 로테이션 포지션이 보이고 있어요. 자. 서브 득점으로 시작합니다. 카일 러셀. 첫 서브부터 득점이죠. 지난 경기 삼성화재전에서 서브 8득점이 있었던 러셀인데요. 앞서 있는 한국전력 카일 러셀의 서브 득점! 오늘 두 개째입니다. 카일 러셀. 서브의 파워가 공을 지금 공 끝이 살짝 길었거든요. 예. 유블락이 됐고요. 황동일 중앙 백어택 성공. 카일 러셀. 2세트 1대1. 러셀. 맞았어요. 아. 세트 초반에 또 터집니다. 네. 1대 6에서 올라갑니다. 왼쪽 스파이크. 좋아요. 안고 떨어집니다. 아, 다시 하셨어요. 또 수비합니다. 러셀 때립니다. 성공. 2세트 한국전력 올라갑니다. 중앙 후위 공격에 카일 러셀 18대 16. 자, 중앙 후위 공격까지 또 뚫리기 시작하면 자, 박철우 연결 반대편 길게 넘어오는데요. 러셀 쳐냅니다. 러셀의 공격 성공. 이번에도 주춤하길래 맞추는 거 아닌가 했거든요. 네. 왼쪽에 러셀 성공입니다. 다시 연점차. 위에 타점을 잡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국전력 왼쪽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카일 러셀 어택 커버하는 오재석 리베로. 다시 한번 러셀 때립니다. 첫 득점. 연속 3득점을 하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러셀 잘 밀었습니다. 3대3. 타점을 잡고 밀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러셀의 서브.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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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득점! 매치 포인트입니다.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러셀 선수의 서브도 결정적인 데서 한 방이 터져주네요. 인생은 타이밍이죠. 네.